오늘 이 최종 라운드는 김승혁, 조민규, 노승렬이 마지막 조로 경기를 하면서 조민규 선수나 노승렬 선수나 크게 김승혁 선수를 압박하지 못했던 김승혁 선수의 어느 정도의 그 일방적인 경기였죠. 너무나 경기력 차이가 좀 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차이가 있게 시작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추격하는 이 노승렬 조민규 선수가 좀 힘이 빠졌던 것 같아요. 본인은 아까 인터뷰에서 네, 너무 떨렸다.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이 너무 처음이라 너무 떨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지켜본 저희로서는 네, 믿기 어려울 만큼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질 않았죠.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참 강인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네. 김승혁 선수입니다. 네, 노승렬 선수가 2년 만에 국내 팬들에게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64타로 코스 타이 기록을 세우기도 했고 오늘은 마지막 조로 김승혁, 조민규와 함께 경기를 했습니다. 이 몰아치기야말로 이 노승렬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분야인데 어제 몰아치기를 했던 노승렬 선수가 오늘은 아쉽게도 마지막 홀에서 파세이브를 실패하면서 9언더 노승렬 선수는 공동 5위로 경기를 마쳤고요. 조민규 선수가 마지막 홀 파를 했었죠. 17번 홀에 버디 그리고 18번 홀에 파로 공동 2위로 조민규 선수가 경기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하는 보기였어요. 4번 홀에서 보기, 5번 홀에서 보기가 기록이 되는 우승자 김승혁. 파5 홀 공략이 이번 대회 굉장히 참 좋았던 김승혁 선수가 세 번째 샷 갖다 붙이면서 버디를 기록합니다. 파3 홀입니다. 7번 홀의 버디 후에 어려운 파3인 8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내죠. 네. 이렇게 가까이 갖다 붙여요. 시작부터 끝까지 김승혁 선수와 함께하면서 많은 박수와 응원을 보내줬던 많은 팬들. 여기서 버디가 들어갔다면 조민규 선수가 단독 2위가 됐을 텐데요. 강경남 한승수와 함께 조민규 선수는 공동 2위를 기록하는 이번 대회입니다. 18번 홀의 연속 보기로 오늘 72타 이븐파를 치면서 공동 5위를 차지하는 노승렬입니다.